까만 게 누룽지가 일어나서 엄마 숟가락이 없어. 남중에 놔둘 때 누가 조금 내가 말려 먹어야 돼. 너 줘? 아니요, 배불러요. 엄마 먹어. 엄마가 배불러. 두부 맛있네, 순두부도. 아버지 나랑 시장 가요. 뭘 가? 응? 뭘 사가? 저 뭐 닭 같은 거 사고 그래. 그 고깃집 가가지고 내일 보쌈 할 거. 또 뭐 사야 돼? 불하고? 사다가 설마도 좋아 맛있어. 어, 거기 맛있어요. 어디서 사지? 오다가 여기... 아니 근데 저거 사러 갈 거니까 닭집. 저기 뭐야? 세 마리 사야지. 족발이 사다가 가서 줘. 아유, 할 일 많은데 아버지 수육이 맛있지. 저거 누구를? 굴 사고. 내 긴장하는데 당신 내를 긴장 걸어와. 누구네? 내 긴장가? 비가 쏟아진대잖아. 내 자리가 없겠네. 비가 들켜질 거. 자리도 수여 버리는 거지. 아유, 굴하고 엄마 세 가지 사면 돼요? 굴하고 인삼. 어, 그렇지 진짜. 인삼하고 황기 뭐 그딴 거? 그런 건 안 해도 돼. 어, 세 마리 하면 되지? 네. 세 마리씩이나 사. 아유. 소리가 나요. 두 마리는 작잖아. 간절간절 정도. 나도 한 있어. 박스 그저 주머니 뜯잖아요. 눈으로 입만. 거기서 두 마리면 시커졌나 엄마. 구꾸리는 거니까. 그건 내가 사람이 많아? 사람 없어. 없죠. 맞아. 두 마리만 하면 되네. 그럼 두 마리만 해도 시컸대. 사람 없었자. 사람 없어. 토종 닭을 아버지 거기서밖에 살 데가 없는 거지? 응? 토종 닭 사는 데가 거기밖에 없지? 어디서 팔아요? 물고 가지고 잡아. 그러면 좋지. 누가 잡아? 개가 다 짓고 있어. 잡아. 누가 잡아요? 어, 개가 다 짓고 있어. 벌었어. 당신 잡아 지금 못 먹어. 어? 당신 벌었어? 아, 예, 그거 잡으면야 좋지. 아, 근데 너 누가 잡냐고. 아니, 형님. 채씨가 준 거. 털이기나 그냥 애장거리 이거. 채씨 아저씨 뭐 안 잡나? 가죠. 돌아가셨으나. 누가 죽어? 채씨 아저씨 여기. 어, 그 아저씨 돌아가셨어요? 내가 외로워. 그 아저씨하고 친하셨어? 아, 그럼 옆에서 맨날 일해주고 그냥 술 먹으러 다니고. 돌아가셔. 일찍 돌아가셨네. 나도 뭐 일찍 돌아가셔? 병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셨잖아. 괜찮겠어. 두부 잡수 두부. 네, 두부 맛있어. 야, 이 두부.